장문이 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근데 엄마 몸 아픈 거는 엄마 진행이 좀 됐는데요? 예, 오래 했어요. 진짜 엄마 아픈 거. 진행이 좀 됐어요. 근데 막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명이 어떻다 저렇다 이것보다는 네. 아직은 조금 더 버틸 수는 있어요. 네. 버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엄마 좀 많이 힘들지. 네. 엄마가 조금 많이 힘들고. 저희 엄마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아지진 않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막 그러니까 이미 인간적으로 많이 진행이 네. 된 상황이잖아요, 네. 병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호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버틸 수는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본인의 명을 채우기 위해서 네.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완전히 호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나아진다든지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기는 그럼 오늘 사실 싫을 것 같아요. 그 말했잖아요. 명 본인 명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버틸 수는 있는데 힘들다고. 힘들다고. 뭐 엄마가 치매 쪽으로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옛날부터 정신 그 비해망상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제가 모시고 엄마 치료받고 있어요. 예, 약은 계속 먹고 있어요.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나눠 그냥 약만 받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뭐 엄마 걱정하는 명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조금 버거울 뿐이지. 엄마 스스로 조금 버겁지. 뭐 명이 짧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물어보려고 엄마 같이 보신 거예요? 아 예,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병이 있으니까 저희를 이제 괴롭히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어떤가 싶어서 좀 묻는 거예요. 뭐 혹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리를 시키는 건 조금 힘들어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하는 거는 다 하니까 제가. 근데 뭔가 이 엄마를 보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단어가 생각이 좀 그렇다. 뭔가 좀 폐학질이라 해야 되나? 예. 조금 억세다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본인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예.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엄마가 조금 더 기력이 네. 세졌을 때 안 될 때에 엄마 조금 분리를 시키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예. 지금은 조금 괜찮으니까 지금은 좀 보내드리기가 제가 또 마음이 들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버틸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기 아빠가 사업하는데 요즘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계속 그럴 건지 아니면 좀 나아질 건지. 엄마 올해는 좀 힘들어요. 올해 힘들어요? 올해는 이 아빠가 크게 돈 벌어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힘들고 네. 올해 작년 중반 좀 지나서부터 조금 막 많이 힘들긴 했다 이 아빠가. 언제쯤 되면 나아지겠습니까? 엄마 올해 20이야. 한 53, 4. 53, 4. 그때쯤 되면은 지금보단 좀 나아져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100% 회복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지금보다는 훨씬 조금 나아지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 마이너스를 많이 받다면 요거를 조금씩은 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조금 잘 넘겨요. 올해 뭐 문 닫거나 일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근히 이어는 가잖아. 근데 요게 53인데 내년쯤부터는 조금 나아져요. 경제적인 부분이 좀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다. 제가요? 뭐 엄마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건 알아요. 엄마가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뭔가 가정이 이렇게 금전을 벌기는 하지만은 그 외 아빠가 돈을 벌면 그 외적으로는 엄마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버거운 것도 조금 솔직히 말로 버거운 면도 있고 근데 엄마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은 걱정이 너무 많아요. 뭔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한 안 좋은 부분이 1만큼 보인다 그러면 엄마는 이미 3, 4, 5를 걱정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과한 걱정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머리가 더 복잡한 거지 그 외에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엄마 물어보죠. 이 집에 크게 문제가 있나?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 엄마가 아파가지고 저희 집에 오신 이제 1년 이제 다 돼가는 그거 그건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저희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돈이 잘 안 돌아와서 이제 그때 걱정이. 그리고 그것도 얘기했잖아. 네. 나아지는 때가 네. 온다고. 그 제가 장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 엄마 장사는 하지 말고. 장사는 안 되고. 응, 장사는 하지 말고. 아유 엄마는 장사는 다 커져서 안 돼요. 아 그래요? 다 커져서 안 돼요 엄마. 내가 돈을 벌려 하면 엄마 이거를 주면 서비스로 하나만 줘야지 막 세 개 네 개를 줘버리니까 그래서 네. 안 되는 거야 엄마. 아. 손이 또 작나 엄마는. 예. 통도 크고. 아 예, 맞아요. 뭐 음식 했다 하면 막 한 달아야 하고 그러잖아. 예, 예. 안 돼요 엄마는. 장사는 안 되네. 이거 장사를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예, 예. 남게 수익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엄마들 서비스로 다 나가버린다니까. 아 그럼 뭐 이익이 없네. 근데 일을 해도 수익이 창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에 안 하는 힘은 못하다고. 그리고 이 시국이 해가지고 엄마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엄마는 딴 거 없이 엄마는 시국이 이래도 일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근데 너무 많이 퍼져서 안 돼. 아, 맞습니다. 음식을 해줘도 너무 많이 퍼지고 뭔가 장사를 해도 뭐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야채 장사를 해도 너무 많이 줘버려. 안 돼. 안 돼. 응, 그래서 안 돼요, 엄마. 시청 다닐 수밖에 없네. 그치? 근데 엄마 진짜 장사를 하고 싶은가 보네. 예. 진짜 장사를 하고 싶은가 보네.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 해볼 것 같으면은 좀 적정선을 만들어요. 엄마 기준에서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일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네. 사람들 기준에서 뭔가 요 정도는 괜찮겠다 요 정도는 남겨야지 요런 이유는 엄마가 정확하게 따져야지 엄마가 돈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퍼줄 때에는 막 이것저것 다 퍼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고 뭘로 장사하면 좀 잘 되겠습니까 양을 딱 치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판매직으로 해야 돼요 판매 어. 예. 판매직으로. 어, 그리고 엄마 영업, 엄마가 판매를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찬 가게 이런 건 안 될까? 반찬 말했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다 퍼져서 안 되고. 어, 다 퍼져서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조절만 할 수 있으면 엄마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조절만 할 수 있으면 돼. 커피숍 이런 건 어떨까요? 커피숍이 아파 이거. 있는 상관 안 되는 엄마는 할 것 같으면 음식점 아예 할 것 같으면은 뭐 음식을 안 하는 재료 쪽이라든지 재료. 아니면은 네. 할 것 같으면 아예 묻히고 막 하는 그런 쪽 이렇게 손맛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사를 해야지 어중잡게 하는 거는 안 돼요. 뭐 무장사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아, 무장사. 어, 빵 이런 거 말고 아,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딱 진하게 맛 내가지고 하든지 네. 아니면은 그냥 뭔가 탁 판매만 하든지. 판매만 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엄마는 영업이랑 그다음에 판매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엄마는 그나마. 돈을 좀 버리네. 퍼져도 그나마. 좀 남네. 응, 좀 나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엄마는 조금 때를 보고 올해 조금 선선할 때쯤에 시작을 하세요. 겨울이나 뭐. 어, 가을이나 어, 조금 선선할 겨울 되기 전에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올해 하시고 올해 하고 싶어 하나. 내년에는 자리를 엄마가 자리 잡아야 돼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힘들고요. 시작할 것 같으면 올해 시작하셔. 시작할 것 같으면 올해 해야 돼요. 애기들은 다 학생들 아니에요? 학생들 맞아요. 응. 어떻습니까? 취직하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제 아들이 좀 많이 게으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엄마 게을러도 예. 이게 내년에 졸업이에요? 아닙니다. 후내년 졸업. 후내년? 후내년이면 이시 3년 올 아직 3년 더 다녀야 돼 올해부터. 후내년 졸업이면은 엄마 이 첫째 애기 여기 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좀 빌기만 잘 빌어주면 이 애기는 예. 자기 알일 해요. 직장 가질 수 있고 둘째 같은 경우에도 엄마 똑부러지잖아요. 예, 맞아요. 어, 둘째는 엄마 걱정할 게 없다. 예, 맞아요. 저는 졸업 지금 공부하는 거 하고 예. 졸업해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한 뭐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보내주면 되는 거고 예. 엄마는 첫째를 위해서 조금 더 빌어주세요. 둘째는 엄마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하잖아. 둘째는 지금 서울 가고 싶어 하는데 가시겠습니까? 보내주라고. 응. 가시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대로 보내줘요. 하고자 하는 대로 그리고 가겠습니까? 뭐 될까 안 될까를 떠나서 일단은 지원을 해주세요. 아, 지원을. 왜냐면은 얘한테는
예. 지원을 해줘서 아깝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왜냐면은 지원을 받았으면 얘가 그만한 값어치는 해요. 예. 만약에 엄마가, 뭐 예를 들어 얘가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지원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얘가 서울 가서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또다시 뭐 여기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앞날을 다 계획을 하고 있는 나이에 예. 되게 꼼꼼하니까 엄마 얘가. 예, 맞아요. 꼼꼼한데 서울에 지가 이제 붙을까 안 붙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게 될랑까 싶었어. 그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조금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얘 엄마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좀 꼼꼼하게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이 없는 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도 있다 보니까 선이 높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조금. 욕심이 있는 애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본인 기준에서 선이 조금 많이 높아요. 그 선 맞지 가겠습니까? 말했잖아 버겁다고. 버겁다고. 어, 욕심이라고. 욕심이라고. 그 선을 조금만 낮춰요. 당연히 어느 누구나 좋은 직장 가고 싶어 하는 건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정말 곧 죽어도 거기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예. 근데 그 선이 너무 높아. 조금만 낮추면. 눈을 낮추면 돼요 얘는. 눈을 낮출까?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눈 낮추면 얘는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첫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엄마 예.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뭔가 아 이거를 해볼까라고 고민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바로 움직여야 돼요. 네. 뭔가 해볼까 하고 조금 텀을 두드리면 네. 아무것도 못해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타이밍을 자꾸 얘가 놓치거든요. 아. 얘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재수라도 좋아서 바로 붙어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지한테 맞기는 맞는 거죠, 그죠? 이미 되돌릴 수 없잖아, 24시간. 예. 이미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근데 뭐 이것저것 뭐라 해야 될까 하기보다는 그냥 얘는 한 군 하나로 밀고 붙여요. 아 하나로. 그러니까 얘는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자꾸 그냥 자꾸 엇갈려 버려요 이게 타이밍이.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럼 얘는 또 엄마 아들이면은 직장을 또 잡아야 댓글에 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려면은 빨리 직장을 잡아야지. 딱 때가 됐을 때 딱 맞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알아볼까 하는 거랑 이렇게 인기가 들어오는 거랑 자꾸 이렇게 어긋나 버리니까 그게 조금 아쉽지. 그것만 잘 해보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그래,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적어 왔어요. 예. 제가 사실은 처음이라가지고. 아, 궁금. 아, 참, 저희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오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물건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했어요. 그게 언제쯤 팔릴는지. 누구 명이에요? 그게 제 명입니다. 본인 명이? 예. 아 엄마 이게 팔릴 듯 하면서 안 팔리네요. 네, 안 팔려요. 연락이 오는데 자꾸 안 산다고 하는 확정이 없네요. 예, 연락도 요즘 잘 안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사를 들어갈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사를 간다. 아니요. 안 좋아요. 지금 진명이는 누구 거예요? 지금 진명이도 제 겁니다. 본인이 다 본인 걸로? 예.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엄마 만약에 이사를 가야겠다 마음이 엄마가 들면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움직여서 가세요.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식구가 다섯 명이 되다 보니까 방이 모자라가지고 그리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가는데. 내가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움직이시라고.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여기 저기 아들하고 예. 자꾸 이제 비슷한 부분이 예. 자꾸 갈까 말까 결정이 그러니까 예. 생각만 하다가 다 때려 놓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라면 바로 해버려야 돼. 그치? 뭐든지 뭐 이사를 갈까 하면은 바로 나가서 알아보고 예. 뭔가 맞다 예. 조건이 맞다 이러면은 바로 낼 거는 내고 갈 건 가 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빨리 움직여야지. 자꾸 생각만 해버리니까 생각만 3개월이던 엄마는. 아 맞아요. 생각이 좀 많아요 제가. 생각만 3개월이 이래 하면 손해를 볼까 안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갈 것 같았으면 갔어야 되는데 예. 아, 지금 제가 지금 아파트도 팔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팔까 말까 그냥 갈까 말까 하면 예. 엄마 빨리 해야죠. 첫째하고 엄마 비슷하다고. 알겠습니다. 뭐 그게 다예요. 물어보는 게 그 나머지는 제가 앞에 다 물어봤고. 아 그랬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맞춰주시네. 아, 감사합니다.